국민보론 제18대 19대 회장 이 취임 행사가 지난 12월 17일 오후 6시 30분 양평읍 가야 컨벤션 웨딩홀 부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숙 군 의장과 박화자 김효찬 의원, 박종덕 전 도의원, 강병국 전 회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은 양평 국민보험 2014년도 사업보고에 이어 사회복지기금 전달, 강사패 및 동료패 수여, 추대패 전달, 위임사, 양평 국민보험기 이양, 취임사, 축사, 동료사, 주민임원진 소개, 강영 낭독에 이어 케이크 절단식과 만찬 및 송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강사패는 오늘 오후부터 열리다. 국민복지법 합헌식, 교조산업국장 최지혜, 강남가족지원센터 김은경 팀장, 14단 공대 한강구 대상을 받았습니다. 노회원 공모회는 김성진, 김병준, 정호석 후보에게 받았으며, 2014년 10월 17일, 알로페 신입회원은 구경회와 배지를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앞으로 지역사 지역 주민과 회원 간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양평 국민포럼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전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성진 사무처장과 입회하시는 사무처장들도 전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도 다시 평 회원으로 돌아가 새로 취임하는 정우석 회장은 그동안 남다른 애정과 포럼 활동에 종렬적으로 참여해왔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양평 국민포럼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과 포럼 회장님들 취임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중환 회장님을 비롯한 오중환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을 드립니다. 양평 국민포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회장은 포럼인들이 자랑스럽게 걸어온 이 길을 더욱 새롭고 발전적인 길로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순수 시민단체로서의 자부심을 양평의 현안에 마음속에 큰 역할을 해왔듯이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세 가지 비전을 밝혔습니다. 환경 분야,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등에서 변화된 마인드로 양평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로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양평 국민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양평 국민포럼과 지역발전 또한 우리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다가 오늘 이임을 하시는 오중환 우리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국민포럼을 최고의 단체로 이끌어 가실 우리 오늘 취임을 하시는 전우석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통해서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나가는 길에 양평국민포럼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르지 못한 날씨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 고맙습니다. 한편 2015년 양평 국민포럼 신임 인원단은 전해적 회장을 중심으로 신민이 수석 부회장, 장성남 부회장, 박민수 김영구 강사, 김영수 사무처장, 김경주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안영일, 이용호, 홍혜찬, 장민, 사회복지국을 담당한 사회복지국장 민재환 회원, 김성진 회원이 내정됐고 지역경제국장에는 정호석, 지역경제국장 정호석 사회복지국장에는 황재원 회원이 2015년도 환경정책국을 맡은 환경정책국장 이현우 회원입니다.